자, 우리 절탄 쇼 마지막 명장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코미디로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코미디 공연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걸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저 한현민이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개인기를 무상으로 가르쳐주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저거 진짜 필요해요.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개인기를 주는 거예요. 개인기는 그냥. 여러분들 요즘 TV 보시면 어떤 장르의 노래가 좀 많이 들려요? 트로트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가르쳐드릴 개인기는 트로트, 프로트로트 가수들처럼 풍성한 바이브레이션을 낼 수 있는 계획이에요. 배워보고 싶다. 다 배워가는 거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 노래를 부르다가 바이브레이션 내고 싶으면 마이크 입은 가만히 두고 마이크만 알아서 바이브레이션 됩니다. 이걸 이제 트로트 부를 때 어떻게 부르면 되느냐? 원, 투, 쓰리, 포 찐찐찐찐찐이 오, 진짜 바이브레이션 돼요. 살다가 막걸리 한 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 중에 노래를 부를 때 부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셀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이제 실제로 관객분들한테 또 실제로 시키기도 하나요? 네, 그래서 저 아이디어, 저 개인기를 가르쳐 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 드시고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저 개인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기. 네, 근데 이제 저 마이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인기를 한 4개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관객분들을 가르쳐 드려요. 저희가 공연에서. 이제 카이 씨 같은 경우는 뭐 파페라 하시니까 잘 하시는데 아니요 비슷하게 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 정도 떼고 흔들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마이크가 알아서 바이브레이션 그냥 그렇죠. 그냥 그럼 현민 씨는 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손이 거들어주는 거죠. 손만 바이브레이션 이게 되는 거고요. 표정은 똑같았어요. 백고동 한번 해볼까요? 백고동? 아, 또 있어요? 백고동이라고 있어요. 아, 이거는 진짜 뭐 이거는 예. 뭐냐면 여기 목젖 여기다 대요. 어머 이 상태 이거 카메라 원샷으로 잡아야 이거 원샷으로 이건 민정 씨가 지금 잘할 것 같다. 야 코도 아니고 목도 아니고 인중 끄트머리에 나는 소리 있어요. 도전. 맞아요. 약간 그런 소리로 입을 아니 나 면도하는 줄. 네. 아우 표정으로 거의 80% 그렇지. 아까 표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 잡아먹을 것처럼 사자같이 표정이 90 먹고 들어가네요. 90. 엄마나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개그욕심 되게 많대. 개그욕심이 개그욕심 되게 많아. 아 웃기다. 다른 가르쳐 드렸는데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약주하고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거리 조절이 안 돼요.